진짜 뭐 앞으로 걱정하시는 죄송한데 좀잘안 봐요. 많이 쓰셔도 돼요. 회사에서 고사했지 그럼. 요새 저희 회사가 고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은 고소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구상작성으로 써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좋지. 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요.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다 이게 제 들어오면 이게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다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Get the hell out. Kobe, get the hell out. 하고 싶었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 나와 결혼해줘요라고 채팅에 써있네요. 네, 안 됩니다. 다른 노래 들을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보컬실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막 그럼 뭐 이런 거 해줄 줄 알아 본데 그런 거안 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지금 뭐 외국 분들인 것 같은데 뭐 뒤에 누군가 있다 없어. 보라요, 지민 오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그건 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서. 어머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첫 피뱅이 그리워요. 저의 자존감을 깎아주시려고. 첫 피뱅이 그립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첫 피뱅은 저에게 잘 어울리. 내가 무슨 원신이냐, 임마. 이렇게 잘생긴 원숭이 귀해주고 우아진다고. 오랑우탕이 뭡니까, 사람한테? 내가 왜 오랑우탕을 닮았어요? 지금 보셨어요? 29살이 아니라 19살 같아요. 19살은 좀 그렇고, 이 미성년자니까. 19살까지는 아니고, 한 25? 25. 모기가 춤을 추는 소리네요. 너무한데요. 하지 마요.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뒤에 누구냐고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이 그림자 내 거, 이거. 데이트요,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보고 고소하고 선처는 없으면 뭐 모두 해피한 날이니까 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떠세요? Marry me, sugar.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많아서 그럼 몇 명이랑 자꾸 한입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사 드십시오.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말. 일단 저희 대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아, 여기 위해서 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와, 이건, 와, 질문이 정말, 심지어 채널 플러스에서 왔어요. 이 질문은 진짜 신박해요. 누구 방구 냄새가 제일 독해요? 와, 이거 방구 냄새. 야, 여러분. 그게 누구 아니냐고요? 아, 뭔 소리야. 놀라만 하지 마. 응? 뒤에 누가 있다고? 이거 있다. 아래 너 해피는 자신을 돌봐.
아주 잘했다. 제발, 제발 잘 지내세요. 당신 JK를 좋아하냐? 뺨을 쥐어줄 수 있어. 뺨을 쥐어줄 수 있어. 오. 뺨을 쥐어줄 수 있어. 이게 이런 건가? 누군가가 되게 멋있게 만든 음악이 아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왜 그런 쪽으로밖에 안 들릴까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결혼 소식을 받으셨어요. 이게 숙소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나 팬분들이 저희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제 자신에게 짜증 난 거죠. 어제 많이 울더라. 에서도 말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좋지 않은 멘트를 썼다가 여기 있는 계정이 다 이렇게. 누군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와 이거 밥 먹다가 소름 돋는다니까 진짜. 응?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너무한데요. 하지 마요.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이 송황리가 끝마친 것 같아요. 이거 봤어요? 뭐? 이제 저희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괜찮아요. 저도 노래 못해요. 고한 정답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우 씨 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메리 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 미 메리 미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하지. 남자친구 오빠를 싫어요. 오빠 없이 못 살아요. 남친 없이 살아도 그러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 그런 거 안 좋아. 에이 몇점 움직이고. 아 하지마. 아니 뭐 이게 뭐 요즘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VM만 키면 뭐 호소기 때도 그렇고 뭐 뒤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서 있고 뭐 침대 밑에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소우주님께서 아니 왜 계속 감성 파괴해요 키키키키 이렇게 나의 감성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자. 왜 이렇게 정적이야? 아, 맞아요.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 네.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요. 방구 냄새와 여러분, 응? 방구 냄새요? 그걸 알고 싶습니까? 이야기 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요. 네. 들리나요? 들리죠? 그럼 이제 잘 자요. 저 갈게요. 결혼해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리나요? 대답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요새 저희 회사가 고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은 고소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도성 학생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지.